여기 자막에 여기로 메일 보내주면은 너한테 줄게. 댓글 달아라. 알았지? 구독하고. 야, 너 한식 좋아한다 해서 응. 그 여기 지송이가 이게 김치 전골이랑 이런 거 시켰는데 이거 이런 거 좋아해? 응, 나 이런 거 진짜 좋아해. 응, 그래? 응. 많이 안 먹어도 되니까 응. 뭐 먹을 만치만 얼마나 고생이 많겠습니까? 방송 10시부터 이래가지고 어? 여기다 BJ 앉아. 응? 어. 앉아. 일단 한술 잠깐만 뜨고 있어. 한술. 같이 먹자. 어? 같이 먹자. 아니 한 같이 먹어야 맛있는 거야. 한술만 떠, 한술만. 어, 한술만. 한술만 떠, 잠깐만. 여러분, 제가 오늘 되게 많이 어리버리 까서 죄송해요. 그러게, 여기 안주 같은 음식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거랑, 이거 뭐지?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랑, 그리고 이거는 김치찜 같아요. 아, 감자전.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오늘 어리버리를 많이 까가지고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아, 이거 포테이토 피자 아니에요, 이거. 저 혈액형은 A형이에요. 방자전은 뭐야? 솔직히 말해도 될까? 네. 담배가 너무 피고 싶어서 담배 한 잔을 봤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네. 김치전골에 감자전. 네. 자,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유하. 네. 아, 오랜만에 걔 내가 오랜만에 하이 타연이 식사했어요.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나이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맨날 진짜 항상 지켜주시고 고맙습니다. 진짜 형님. 아, 연락처라도 교환하죠, 형님. NS 아, 두둥이가 식사했다. 잘 보러. 감사합니다. 아, 두둥아 고맙다. 따라간다. 아, 두둥아 너무 고마워. 고마워. 두둥이 감사합니다. 근데 저게 의미가 없는 게 저 롤스로이스 빌리려면은 저거 택도 없어. 늘 아싸리 그냥 네. 현실감 아예 없는 차를 고른 걸 그랬나 봐. 난 재미없지. 아, 나 무시하지 마. 나 그 인맥들이 있어. 막걸리가 빠졌네요. 아, 막걸리가 너 술 뭐 좋아해? 나는 그런 뭐지? 증류수 같은 거 되게 좋아. 증류주, 소주, 양주 이런 거. 나 맥주에 되게 약해. 말아먹는 거? 아, 그러니까 말아먹진 않는데 맥주, 와인 이런 막걸리 이런 거에 좀 약해. 아, 맥주 곡주가 곡주에 좀 약해. 아, 그럼 맥주로 그럼 얼마나 먹는데? 나 맥주는 진짜 이거 500짜리 이런 거 있잖아. 어, 한 캔 먹으면 한 캔도 못 먹어. 300 하나 먹으면 좀 알딸딸하고. 근데 이상하게 그런 게 있어요. 좀 소주에는 조금 한술도 강한데 뜨면서 먹어. 맥주는 유독 약해요. 희한하게. 나는 내가 아, 감사합니다. 참고로 내가 밥을 좀 지송아 맥주 가져와. 내가 형들 내가 밥을 깨작깨작 먹으면 분명히 보기 싫을 거야. 근데 내가 왜 밥을 안 먹는지 좀 밥 입맛이 없는지 내가 좀 설명을 할게. 내가 어머니가 왔다 갔다 했잖아. 어머니가 아까 왔다 가가지고 엄마가 밥을 오지게 먹였어. 방송 시작 전에. 그래서 그러니까 나 깨작깨작 먹더라도 조금만 이해를 해달라. 어, 이 말 하고 싶어. 너는 일단 먹어봐. 내가 필립이 형한테 전화해봐야겠다. 엄마가 집밥을 해줬어. 뭐 돼지고기에 뭐 제육볶음에 다 김치찌개 삼겹살 넣어가지고 무슨 다 고기만 처먹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밥 생각은 많이 없어. 필립이 형 내가 진짜 예 형님. 형님 저 방송 중이거든요. 목소리 잠깐 나가도 되죠? 네.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요. 물어봐.
제가 롤스로이스 팬덤을 이제 제가 그거 슈퍼카 그거 컨텐츠 해가지고 빌려야 되는데 형님이 좀 알아봐 주실 수 있나요? 롤스로이스 왜? 아 제가 하루 좀 써야 되거든요? 아 오늘 말고요 조만간 나 못 구하는데? 못 구한다고요? 어 아 예 알겠습니다 어 예 조졌다 씨발 내 돈 써야 돼 어떡해 야 그때 명함 받은 거 없냐? 그거 버렸나? 그 대표 누구더라? 어떡해 당황스럽네 아 근데 저 맥주 먹으면 맥주 500 못 맥주 500도 못 먹으면은 500 먹으면 취하고 그러면은 진짜 근데 그래? 근데 여자들이나 이제 술 좋아하는 사람들의 애주가들이 말하잖아. 그 뭐라 그러냐? 나는 진짜 맥주는 진짜 무한대로 먹는데 소주는 못 먹는다. 그 소주 먹으면 취한다. 어. 뭐 이렇게 하는데 진짜 그래? 근데 그게 있어. 소주를 잘 받는 사람이 있고 맥주가 잘 받는 사람이 좀 있고. 근데 나는 맥주가 유독 좀 약해. 진짜 취해? 응, 진짜 취해. 다음엔 맥주로 가자. 응, 맥주로 가자. 응. 맥주는 진짜 잘 못 먹어. 아, 뭐 K한테 빌려. K는 무슨 K한테 빌려서 뭐해? 롤스로이스를 빌려야 되는데 지금. 안 타야 그거. 롤스로이스 빌려야 돼 지금. 어떡해. 응? 아 약속은 지킬게. 그때는 내가 맥주로다가 파티를 하자. 맥주 파티? 응. 주사 같은 거, 너 주사 아 내가 들었었는데 은은한테 어제. 너 뭐 애교가 많다 그랬나? 난 텐션이 굉장히 올라가. 아 부럽다. 부러워. 술 먹으면 텐션이 엄청 올라가고. 응. 그리고 나는 좀, 그러니까 옆에 여자가 있든 남자가 있든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엄청 애교를 많이 피워. 야 막내야 감자전 그거 거의 얼음 됐거든? 나 저 열받게 하네 막내야 여기다 놀 앞 입구에다 놓을 테니까 이거 좀 다시 대표가 와라 막내야 어떡해 너 월급 없다 이 개새끼 감자전이 감자 얼음이 됐네 해외 같은 거, 이게 여행 같은 거 좋아해? 너는 뭐 취미가 뭐 칠 때 뭐해 보통? 나는 계속 원래 삶이 돈 벌어서 해외가 나가고 돈 벌어서 해외 나가고 계속 그러한 20대를 보냈어. 아 20대를? 응. 나는 유럽 여행 가는 거 좋아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은 꼭 유럽 여행 갔었어. 어디 가봤어? 프랑스, 체코, 오스트리아, 스위스, 영국. 와, 거의 다 돌았네. 이태리, 이렇게. 와, 술술술 나오네. 그럼 그 정도 가면 영어 정도는 어느 기본은 되겠네? 우리가 이게 뭐 거기서 말 안 하고 그냥 뭐 말 안 하고 눈으로 지구는 막. 둥그니까 어찌저찌 하면은 다 알아듣고 다들 이해해주고 하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 너 정도 이제 여행 가면은 이제 외국인들도 너 보면은 되게 이쁘다고 프리티 큐티 막 이렇게 막 섹시 막 이렇게 할 텐데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없어? 그러니까 이태리는 가면 되게 뭐지 할아버지랑 막 10대 같이 생긴 여자애랑 같이 막 다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근데 이태리에서는 그거를 되게 안 좋게 한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저 미쳤다, 저 여자애 미쳤다 막 이러면서 막 하잖아. 근데 이태리에서는 절대 그런 걸 그렇게 안 쳐다보거든. 그래서 지나다니면 할아버지가 그렇게 휘파람 불거나 아니면은 내가 아예 쌩까고 지나가는데도 뒤돌아보면서 계속 말 걸어. 그런 경우가 이태리에서는 좀 많았어. 무슨 뭐 에피소드 물어봤더니 그냥 뭐 그 뭐 이렇게 뭐야? 약간 상황인데 이렇게 보자. 아 나 이거 옛날에 됐었는데. 아 이거 옛날에 됐었거든?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 그지? 그러기도 하고. 그런 음식점에서
내가 이제 밥을 먹고 있으면 이게 만약에 원래 2만 원짜리야. 그러면은 이제 남자 종업원은 이거를 만 원에 받아줘. 아, 이쁘니까? 그래서 한 번은 그 종업원 여자친구가 열받아가지고 두 번 갔다? 두 번 갔는데 2만 원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거 왜 2만 원이야? 만 원 아니야? 이러니까 남자애를 굉장히 째려보면서 이거 2만 원이야 이래가지고 돈 더 받고 막 그랬었어. 아, 그렇구나. 역시 얼굴이 미인이 얼굴 미인이지. 여자는 얼굴, 여자는 얼굴을 갖고야 되고 남자는 능력을 갖고야 되고. 요즘에도 그렇지. 와, 내가 요즘에 그 어쩌다가 TV 채널 돌리다가 음악 채널을 봤는데 무슨 몬스터 X? 무슨 막 아이돌 뭐 알아? 무슨 막 진짜 아이돌 되게 많이 나왔더라. 나 진짜 내가 시대에 뒤처진다는 거를, 와, 진짜 내가 새삼 느낀다. 근데 나도 아이돌을 거의 몰라. 난 빅스밖에 몰라. 몬스터 X인가? 무슨, 아, 정글의 법칙 보다가 했나? 아니 진짜로 막 많더라. 아이돌 되게 많이 생겼더라. 너는 좀 아이돌 같은 친구들 좀 있어? 나는 연예인들 친분 있는 사람. 그래도 언급은 안 하더라도. 아, 해도 돼. 제아의 희철이, 정희철이랑 친구야. 제아의 희철이? 응. 제국의 아이들. 난 몰라. 근데 지금 군대 갔다. 잠깐만. 옷 조심해. 아, 괜찮아. 잠깐만. 제아의 희철이? 응. 제아, 아, 진짜. 제아 희철. 제국의 아이돌. 희철. 이거 이렇게 치면 나오지? 응. 아, 이 사람이구나. 응. 와. 어, 동갑이네? 응, 동갑이야. 아, 친구, 그래서 친구. 오. 또 누구? 나 이거 신경 안 써도 돼. 옷 묻어도 돼. 빨면 돼. 또 누구? 그나마 알고 있다. 친분. 그나마 알고 있다? 틴탑의 캡? 틴탑의 캡? 응.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제 검색은 여기까지만. 틴탑의 캡. 그래도 틴탑 유명하고 제국의 아이도 유명하고. 또 누구? 없다. 김치에다가 남자들만 알고 있네. 여자 한 명도 모르고 있네. 넌 남자 밝히지? 이 나이 되면 여자도 좀 좋아하고 그래야지. 그래야 너 같은 별명이 안 생기지. 너 연애 마지막 연애가 언제야? 연애 마지막은 작년이야. 솔직하다. 솔직하다. 왜 헤어졌어? 얼마나 만나다가? 한 6개월? 일반인은 아닐 것 같아. 일반인? 난 절대 같은 안 만나. 같은 종족을 안 만난다고? 뭐, 그러면 어떻게 다 만났어? 그냥 소개 받아가지고. 아, 소개도 받는 거 하구나. 하긴 좀 너는 좀 이제 소개 받는 게 더 편해? 스타일이? 아니, 나는 그렇게 하니까 더 연애가 안 됐어. 나는 이렇게 좀 친분이 같이 이렇게 있는 사람에서 발전하는 그런 걸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아, 친분. 보통 뭐에 빠져?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외모도 이제 외모는 일단 걸러. 솔직히 외모는 자기가 이상형한테 하면 뭐래도 좋지만 그래도 외모가 이상형하고 만나기는 힘들잖아? 너는 먹으면서 좀 들어주면 콜라 안 부어서 다행이다. 먹으면서 들었으면 좋겠어. 그 너는 뭐에 이게 남자한테 뭐 호감에 빠져? 약간. 나는 엄청 나를 신경 써주고 자상한 남자한테 제일 막 제일 그거를 제일 우선시. 아, 어제 물어봤구나 내가.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는 스타 남자가 그렇게 해주면 좋다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말 잘 통하고 어제 물어봤던 거. 그래서 내가 탈락됐구나. 남자는 몇 명 만나봤어? 연애는 몇 명 해본 것 같은데? 아, 이 나이쯤 됐으면 적당히 연애 한번 해보고. 썸 빼고 좀 진지하게 만났다? 진지하게 만났다? 대학교 때 한 번. 대학교 끝나고 한 번. 아, 대학교도 나왔어? 대학교 그러고 한 번. 그러고 3년 전에 한 번. 그리고 올해 한 번. 그러면 작년이구나. 그게 작년.
한 세 번 정도 만났다. 고등학교 때 한 번 다섯 번. 다섯 번? 많이 안 만났네. 어렸을 때도 이쁘게 생겼었는데. 자상한 남자를 좋아하는군요. 야 임마. 그것도 잘생겨야 자상한 게 좋은 거지. 어? 근데 저는 저보다 키 작은 남자도 만나봤어요. 저는 키를 저는 유일하게 안 보는 게 키. 키는 상관이 없어요. 키는 저보다 작은 사람도 만나보고 그래봐서 키는 잘 안 따져. 160 그럼 160 너 8? 168인데 한 165 뭐 이렇게 된 사람도 만나봤어. 그러니까 얼굴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저한테 잘해주는 남자. 저 막 나 뭐 여긴데 데리러 와줘 이러면은 알겠어 하고 데리러 와주는 그런 사람이 너무 시다가 좋아. 필요한 거네. 아니야. 아 전문용어로 얘기해. 전문용어로 해서 시다 필요한 거고. 아니야 아니야. 기사 필요한 건가? 그리고 막 친구들이랑 같이 막 술 먹고 이렇게 놀 때 이렇게 내 술자리에도 좀 껴주고 같이 해주는 남자가 너무 좋아. 내 친구들이랑 만날 때 되게 막 나쁘끄럼 안 타고 아, 분위기랑 맞춰주고 어울려주고 아 그런 난 좀 남자친구 사귀면 엄청 자랑하고 싶거든. 아 친구들한테 그건 뭐 여자들의 마음 여자들의 마음이고 그렇지 뭐. 좀 약간 아니 돈 호구가 아니에요. 그럼 여자 남자 그러면 또 그러면 돈을 쪽 그러니까 좀 명예가 이 사람이 좀 명예? 약간 일적으로 조금 뭐가 일어났다든가 아니면 돈이 많다든가. 아니 근데 나는 남자친구가 뭘 사줬어. 내 나이쯤 되면 이제 남자친구가 뭐 사줄 수도 있지. 선물 생일 선물. 그럼 나는 그만큼 나도 줘. 나도 사줘. 나도 백화점 가서 명품 이런 데 들어가서 다 사주고 그렇게 해. 나는 나만 받진 않아. 최고의 선물 내가 선물이 뭐야? 제일 감동했던 선물과 최고 비싼 선물. 감동했던 선물은 내가 받았던 가방이 있는데 내가 제가 셀린느란 브랜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진짜 스무 살 때부터 셀린느들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 이거는 내 로망백이다 약간 그런 게 있어서 그랬는데 그거를 예전에 사귀었던 친구가 사줬었어. 근데 나도 그만큼 그 친구한테 나도 뭐 옷이랑 걔한테 신발이랑 이런 거 다 사줬으니까 나도 뭐 통친 거지. 뭐 셀린느 뭐 그게 얼마죠? 얼마 정도에? 셀린느 그게 470? 여자가 가방 470짜리 가방 받으면은 어떤 여자건 자지러져. 그건 사실이야. 그게 제일 감동이었다는 거지? 아 근데 그게 내 정말 나는 막 에르메스나 샤넬 이런 거 말고 나는 그 셀린느 그 가방이 내 평생에 제일 좋은 가방이거든. 아직도 갖고 있고. 응. 버리면 안 되지. 그 중고로 팔아도 100, 200은 넘어. 중고 절대 안 팔 거. 그지 그지. 470이면은 그 들고 다니면 하지. 그리고 네가 그럼 감동했던 거 최고의 선물이 그거라고 하면 네가 줬던 최고의 선물은 뭐야? 얼마 정도 상당이야? 뭐 씨발 나는 나이키 씨발 뭐 줘도 나이키 줘던 뭐 10얼마짜리 하나 사주고 아디다스 저지 사준 거 아니야? 아니야 나도 막 그럼 막 닐바레 가서 옷도 사주고 발렌티노에서 신발도 사주고 비싸네. 막 발망에서 옷도 사주고 발망 비싸지. 난 받은 만큼 나도 줘. 왜냐면 나는 내가 그런 소리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왜냐면 나도 내가 돈을 버는데 내가 돈을 버는데 나만 얻어 받을 수는 없잖아. 선물 받을 수도 없잖아. 나도 줘. 나도 선물 무조건 줘. 좀 먹어 먹어. 내가 너무 말을 너무 많이 거는데 솔직히 여러분들 먹방 할 때 이게 먹기만 해도 좋은데 이건 솔직히 그냥 그냥 토크 할 때 그냥 밑밥이라고 생각하면 돼.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데코레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토크 하는데 그냥 심심하게 토크만 하기엔 좀 그러니까. 근데 뭐야 까먹었다 뭔 얘기하는지. 먹자 일단. 외동이야? 아니야 우리 언니 있어. 언니 있어? 6살 차이 난 언니 있어. 결혼하셨고? 응. 너는 결혼 생각 없고? 전혀 없어. 왜? 그냥 내가 우리 언니랑 되게 같이 살았거든 우리 언니랑. 근데 우리 언니가 좀애 낳고
예쁜 아가씨에서 좀 엄마가 되는 모습이 나는 동생으로서 좀 안타까웠어. 그게 좀 있었어. 언니로서 그 언니가 그렇게 되는 게 좀 뭐랄까 청춘 좀만 더 즐기지 이런 게 있어. 우리 언니는 25살에 결혼했거든요. 그러고 애를 둘을 낳았는데 그게 옆에서 그걸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 근데 또 그만의 행복감이 있어. 또 자식 보는 맛에 사는 거지 뭐. 너는 돈을 그러면 몇 살쯤에 결혼하고 싶은데? 한 35? 6? 생각 같아서는 그러니까 우리 쪽 일하시는 분들은 다 결혼을 늦게 하니까 나도 결혼 생각이 전혀 없는데 좋은 사람 만나면 지금이라도 하고 싶기는 한데 뭐 그런 게 아니라면 한 34? 뭐 이렇게 만약에 늦게 할 거면 34 정도? 사람은 오래 보아 자세히 보고 오래 보아야 알 수 있거든? 난 두 번째 만났잖아. 좀 더 봐봐. 괜찮아. 또 한 번 볼 날이 있겠지. 좋은 사람 재벌가. 보통 이제 모델 쪽이나 이렇게 연예인 쪽 이렇게 하면은 이쁘고 솔직히 하면은 솔직히 재벌 쪽에서 이렇게 좀 약간 선짜리 이렇게 들어오고 막 이런 거 좀 보통 많잖아. 너는 그런 거 없었어? 나는 전혀 입술. 아 그래? 그런 거 없었구나. 아직 그런 거 선 들어올 그건 없더라고. 소개팅은 뭐 해준다고 뭐 이러는데 뭐 어디 뭐 그룹의 뭐 아들 뭐 약간 이런 뭐 식으로 거는... 이런 식으로 결혼하고 그러잖아. 그런 거는 아직 우리는 아니 그런 거 없는. 너는 그러면 달에 이런 거 좀 물어보고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달에 500 업다운. 우리 직업은 근데 너무 이게 장난 아니야. 평균 업다운. 어떻게 말해야 돼? 작년 한 해 때는 거의 일을 안 했어. 그건 네가 논 거고. 일할 때 열심히 일할 때. 일할 때 업. 업. 그좀 많이 버는 거지. 그리고 뭐 500만 벌겠어. 솔직히 천 업다운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너무 막 거까진 얘기하기는 좀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방송 이제 이제 방송을 하게 됐잖아. 방송을 하게 되면은 방송하고 모델 겸하고 겸용하기는 힘들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진짜 네가 더 힘들어. 지금도 뭐 3시간 자고 일하고 막 이러는데 방송까지 한다. 그러면 네가 정말 이도저도 안 될 수도 있어. 약간 내가 뭐 방송할 때 배그하고 막 보라 막 겸용했다 이도저도 안 됐듯이 약간 예시를 들자면 그런 것처럼 네가 방송 어디에다 좀 더 몰중할 거야? 아직 되는 거 봐서 방송에다 몰중하지 않을지는 나중 일이지만은 방송을 다시 시작하면 열심히 해야 될 거야. 그치. 열심히 방송 진짜 열심히 해야지. 근데 이제 나는 우리 쪽은 행사 이런 쪽 많이 하니까 그거를 좀 접목해서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나는 모델 일도 진짜 열심히 할 거고 방송도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도 같이 열심히 해. 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행사하면서 같이 모바일 켜가지고 소개도 하고 그런 것처럼 그건 싹 다 망했어. 왠지 알아? 남자가 희한하게 여자를 남자 BJ가 여자를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하면은 그게 좀 이게 좀 재미가 있거든? 여자가 여자 하면은 약간 좀 재미가 없나 봐. 그냥 딱 한계치가 있더라고. 마지노선 그때 나를 불러줘. 옆에서 꼽사리만 끼고 유튜브라도 뽑게. 알았어. 나 가기만 해서 옆에서 그냥 가만히만 있을게. 나 알았어. 불러줘. 내가 불러줄게. 꺼 네 방송으로 켜. 알았어. 알았어. 약간 그건 있잖아. 남자 여자들끼리 얘기하는 건 솔직히 남자들 그 눈요긴 되는데 진짜 약간 지금 집중은 약간 몰입감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 남자와 이제 내가 가서 좀 약간 옆에만 있어도 좀 그래도 약간 실실 쪼개면 그거 거기서 또 해리 보게? 해리 만날라 그러지. 혜리야 보고 싶다. 아무튼 불러줘. 근데 그게 진짜 모바일을 그렇게 겸용하면 그것도 괜찮긴 하지.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야. 아무튼 뭐 방송하게 되면은 열심히 하길 바랄게. 모델분 중에 제일 아프리카에서 제일 잘됐던 분이 허유미 씨. 허유미 씨가 제일 잘됐고. 제일 그랬던 것 같아. 내가 내 기억으로는 맞지? 유미 언니가 동생 BJ 최다원이라면 하고 남편 있는 거 같이 속이면서 이제는 방송까지 나와 하냐?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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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말이야? 모르겠어. 뭔 말이야? 이거 넘어가야 되는 거야 뭐야? 동생 BJ 최다원이라면 하고 남편 있는 거 같이 속이면서 이제는 방송까지 나와 하냐? 뭔 말이야? 모르겠어.
뭘로 형님 뭘 하시는 거예요? 최다 뭐 뭘 하시는 거고 이거 복사해놨다가 뭐 뭘 하시는 겁니까? 어 넘어가? 넘어가? 일단 뭐 일단 뭐 개소리 하는 거 같으니까 일단 매, 뭐 강퇴할 필요도 없고 그냥 넘어갈게. 혼자 약간 술 취해서 하는 거 뭐가 뭔지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막상 방 이렇게 얘기하면서 방송 이렇게 같이 뭐 같이 속하면서 얘기하면 넘어가지도 않아. 맛 젓같은 걸 시켰네. 진짜 딱 존나 짜고 그제 김치찜도 개짜네. 한 번 먹고 물 먹어야 될 사이즈야 지금. 요리도 잘해? 요리는 좀 하는 편이야. 내가 작년에 광저우에서 살았거든. 화요일에 방송 몇 시쯤 해요? 중국 에이전시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중국 이제 피팅이랑 광고 이런 거 미팅 보려고 상주했었는데 그때 우리 애들이 다들 요리를 못 해가지고 내가 맨날 5인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했었어. 요리해가지고. 뭐 믿지 뭐 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네. 보지 않아서 그 방송 시간을 물어봤는데 이제 뭐 주기를 정할 거 아니야. 뭐 일주일에 몇 요일은 어느 날은 휴방하고 어느 날은 뭐 일할 거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건지 대충 정해놨어? 그거를 아직 못 정했어. 근데 언니가 일주일에 그래도 세네 번 이상은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일단 그거에 맞춰서 지금 날짜를 좀 조율하려고. 그래서 안 그래도 내일 언니 만나가지고 다 얘기할 거. 그 언니랑 물어봐. 언니가 그래도 이제 알 거야 돌아가는 분위기는. 그래서 네가 좀 잘했으면 좋겠어. 고마워요. 그 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좀 질문할게. 너무 질문이 많은데 그 이제 요번 연도 들어와서 작년에 목표는 뭐였고 최다원 그년 열혈 사기 다 치고 남편 버리고 회장이랑 바람 났잖아 후에 이제 방송 아이디 삭제한 거잖아 키우키우키우. 최다원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냥 꺼지세요 그냥. 아 자꾸 억울로 끄세요. 최다원이 뭔지도 모르겠고 뭐 최다원이 누군지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는데 뭐 자꾸 이게 방송 잘하고 있는 키우키우키우키우 자꾸 이게 일단 강퇴했어. 일단은 작년에 목표는 뭐였고 이번 연도 목표는 뭘로 세웠어? 이뤄냈어 작년에? 아니 뭐였는데? 작년에 중국 그렇게 가서 좀 오래 버틸라고 했었는데 작년에 3개월밖에 못 나와가지고 그게 좀 아쉽고 올해는 다시 또 열심히 모델리 이렇게 하면 모델리랑 방송일 하면서 좀 더 바쁘게 좀 지내려고. 작년에는 너무 좀 힘들었어. 좀 중국 쪽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서 좀 조금 침체기였던 것 같아. 그래 이번 연도 목표는 좀 더 열심히 해보겠다. 뭐 열심히 살겠다. 약간 이런 거. 잘 됐으면 좋겠어. 내 방송이 아니고 좀 뭐냐. 네네스 하우이의 이님 백구전 대표의 오미였어. 기본 리액션 몇 개만 보여드려요. 은혜 누나 덕에 내 방송에 이렇게 나왔지만은 기본 리액션 몇 개만 보여드려요. 게스트 나온 데서 보러 왔습니다. 다음에. 그러니까 내 방송이 아니고 이제 뭐 쿤형 방송이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연결고리가 돼가지고 그쪽에 나갔어도 좋았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일단 하는 모습 하면 나도 이제 응원을 할게. 응원을 할게. 절대 그 내가 하나 리액션 하래 리액션. 님 리액션. 백국에 쐈으니까 이거 이 정도. 일단은 일단 그냥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했거든. 무결만 하지 마. 은혜 누나 봤지? 그 꼴난 거? 그래 나도. 까마귀 소리 아닌가요? 자, 밥은 일단 잘 안 들어. 이게 되게 이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데코레이션 이게 남기는 게 아니고 지송이가 다 먹을 거고 저도 끝나고 같이 이제 이거 뭐 감자전이나 지송이랑 같이 먹고 하니까 배그하면서 막 먹고 그래요. 이제 토크는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어느 것 2시간 20분 정도 방송했어. 되게 시간 빨리 갔어. 대략이님 별풍선 1000개 오미아스. 대략이 형님이 1000개 팬가입. 와 형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천개 형님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천개 통급해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고맙습니다 형님. 이 어려운 불경기에 고맙습니다. 담비를 내려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진짜 퀴즈 하나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천개 감사드리고 자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방송할 BJ 서한빛이고 전 남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많이 됐기 때문에 BJ 쇼케이스라고 BJ 쇼케이스였는데 너 혼자 잠깐 내가 잠깐 3분 정도 자리 비울 때 3분에서 5분 정도 비울 테니까 마지막 시간이야. 마지막 시간인데 팬 채팅으로 돌릴게. 왜냐면 이게 채팅이 빨라가지고 못다한 질문도 시청자들이 너한테 못다한 궁금한 것들이 있었을 거야. 근데 내가 채팅을 못 읽었거나 우리끼리만 얘기 아니라 뭐 그랬을 수 있는데 질문 답해주고 뭐 리액션 같은 거 있지. 리액션 같은 거 뭐 갑자기 댄스 보여주면 댄스 보여줘도 되고 막간으로 너 혼자 이게 약간 SUV 타다가 작은 차 타면 쉽듯이 시청자 이렇게 화력 딱 좋다가 그런 방송 좀 이게 느낌 괜찮거든. 알겠어. 잠깐 여기서 한번 노래 멜론 틀면 돼. 담배한테 피워볼게. 응 갔다 와. 이틀 뒤에 화요일 날 방송 이제 하실 이제 실물 이제 캠에서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실물로는 그 어제 야방 때 보셨죠? 빛이 나던 거. 얼굴 작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저도 얼굴이 좀 작은 편이거든요. 근데 얼굴이 거의 내가 대볼게. 한 뼘이에요. 한 뼘이 제가 이게 거의 이제 20cm 되는데 20cm 정도 되는 것 같아. 20cm. 얼굴이 2cm밖에 안 돼요. 얼굴이 되게 작아요. 예. 네. 너무 작아. 아 근데 진짜 사막녀 얘기 제일 많이 들어. 나도 사막녀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어. 아 너도 듣는다고? 응. 나 머리 길었을 때. 앞머리 내렸을 때. 지금 네가 지금 내 맞박하니까 그런 매력을 못 느낄 수 있는데 지금 사막녀가 나도 별명이야. 아 진짜?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아무튼 어제 이렇게 은혜 누나 덕에 이제 서한빛이란 친구 이제 좀 유명한 모델 친구를 이렇게 알게 되어서 너무 좋았고 오늘 또 이렇게 흔쾌히 나와줘서 열심히 해줘서 너무 좋았고 아까 만 명 시청자 오랜만에 넘었나요? 아무튼 또 오랜만에 또 한빛이 때문에 또 만 명도 시청자도 또 찍고 저는 2부죠. 2부 있죠. 2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너무 좋았어요. 이틀 뒤에 화요일날 첫 방송 한다니까 1.6만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높은 시청자를 찍었는데 한빛이한테 너무 고맙고 이틀 뒤에 은혜 누나한테도 너무 특히 고맙고 제일 고마운 건 은혜 누나고 이틀 뒤에 하니까 많이들 시청해 주세요. 나도 그때 또 탐방을 가도록 할게. 네 감사합니다. 너도 한마디 네. 오늘 되게 멍청하게 좀 옆에서 잘 따라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어리버리하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재미없을 수도 있었을 텐데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약간 즐거웠어요. 이미지를 뭐 내려놓으라고 못했는데 아프리카는 살짝 그 좀 약간 이미지를 조금 너무 이미지 챙기려고 하면은 약간 좀 안 좋으니까 조금 그래도 솔직하게 방송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앞으로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네. 다음에 또 보는 날 있으니까 인사 조심해. 자, 시청자분들, 시청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야, 아무튼, 자, 아무튼 저는 데려다 주고 올게요. 내가 돌아. 알아봐, 굿럭.